이번에는 그 뭐냐 휴대용 변기를 사봤습니다. 이게 사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히는 건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그티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거를 판때기 아래쪽 판때기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갖고 놓고 여기를 이렇게 놓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살짝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동그랗게 됐잖아요. 동그랗게 됐고 요거를 이제 그냥 덮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딱 덮으면 딱 들어갑니다. 이 무게가 성인이 한두 명이 서도 견디는 무게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요게 파우치인데 파우치까지 따라와요. 여기 보면 까만 봉다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여기다가 놓고 우리 휴지통처럼 핀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티슈거든요. 이게 티슈인데 티슈 응고제예요, 응고제. 이거 그냥 일반 티슈가 아니고 응가를 하면서 이렇게 대변을 보면서 먼저 이제 요거를 펼쳐서 여기다 놓고 휴지 봉다리처럼 그리고 요거를 한장 대변을 보기 전에 아니면 소변을 보기 전에 한장딱 던져 놓으면 이제 응고가 되는 거예요. 응고가 돼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루로 된 응고제가 있어요. 가루로 된 응고제는 많이 이렇게 퍼져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이게 한 묶음당 30개인데, 아 10개, 10개인가 30개인가 10개인 것 같아요. 30장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샤워 텐트 있잖아요. 그 안에 넣어놓고 이 변기를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용 변기 말고 변기는 변기인데 그것도 이제 휴대용 변기죠. 근데 이제 그거 같은 포타포티 이런 거는 사실 완전히 그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접이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딱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차박하거나 캠핑하거나 이럴 때, 짐 실을 때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무겁기도 좀 무겁고, 뭐, 엄청나게 무거운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뭐, 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딱 되는 이런 편리한, 것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타포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캠핑이나 차박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무조건 추구하는 게 무조건 다 조립이 돼야 된다. 평탄하든 뭐든, 뭐, 식탁이든, 어떤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조차도 무조건 조립이 돼야지만이, 그, 차 안에 짐 싣기가 편하고, 나중에 그, 다시 회수할 때도, 그리고 철수할 때, 이럴 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포타포티 그런 걸 들고 다니면 차박하거나 캠핑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튼튼한 거, 튼튼한, 이게 뭐 가벼워,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 거, 안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딱 덮는 순간 튼튼해집니다. 굉장히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샤워 텐트 안에다가 딱 넣어놓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또뭐 급할 때남 눈치 안 보고, 사실 그뭐 어유질이나 비룡대구 이런 데를 가면 너무 광활해요. 근데 너무 광활한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데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뭐 해수욕장도 화장실이 보통 있죠. 있는데 지금쯤은 아마 그 화장실을 오픈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가을 겨울에는 오픈을 안 하니까
보통 이제 동파 방지를 위해서 보통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행자를 배려하는 그런 도시는 보통 보면 그 수도관에다가 동파 방지 열선을 감아가지고 동파 방지를 하고 해서 배려를 하는데 보통 보면 그 운영을 안 해요. 그 화장실 자체를. 그래서 요런 거를 딱 갖고 다니면 깔끔하고 그 일을 본 후에 이제 철수할 때나 그럴 때는 이 응고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대변이나 뭐 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되면 그이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재활용이랑 뭐그 재활용이 아니고 저기 뭐야 자기 집에 사용하는 그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봉투를 그 근처에 놀러 갔으면 예를 들어서 뭐 봉화군으로 놀러 갔다. 그러면 편의점에서 봉화군에 그 쓰레기 봉투를 하나 사서 어차피 쓰레기가 또 발생이 되니까 다른 쓰레기들도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하고 이 응가한 거, 이 응고된 그런 응가를 응가 봉투를 그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클린 캠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 이제 쓰레기를 많이 주워왔어요. 그래갖고 분리수거를 다 했는데 많이 주워왔고 그래서 왜 그렇게 놀러 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캠핑이나 차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몰상식한 그 잠깐 놀러 왔다가 저기 막 쓰레기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좋게 놀았으면 즐겁게 또 놀았으면 그 쓰레기는 주워가는 게 맞는 거고 본인이 버린 쓰레기는 꼭그 치워서 깨끗한 그 아름다운 자연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휴대용 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걸 조립을 잘할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그냥 동그란 거 받침대 대고 그냥 주먹으로 살살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것만 이렇게 살짝 저는 이제 뚜껑 있는 걸 샀어요, 뚜껑. 왜냐면, 뚜껑 있는 걸왜 샀냐면, 이게 뚜껑 없는 것도 있어요. 뚜껑 없는 건좀 싸요. 뚜껑 없는 건좀 싼데, 왜 뚜껑이 저는 했냐면, 뭐, 물론 휴대용 화장실이 밖에 있고, 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형 텐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안에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뚜껑 있는 걸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 느낌상 뭐 똥이니까 어쨌든 똥이잖아요. 똥이니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일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같이 이렇게 지인들이 오거나 뭐 그러면 또 이렇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뚜껑식으로 된 거를 샀습니다. 그 잊지 마시고 그 티슈 이거 아시죠? 응고제 응고 티슈 응고 티슈가 있어야 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봉투 응가 봉투 응가 봉투라니까 자꾸 이상하네. 그 대변 봉투 이거는 같은 건거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대변 봉투 같은데 뜯어볼까요 한번? 같은 거 같아요. 내가 이게 별도로 이거를 봉투를 별도로 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샘플로 서비스로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벤트 하더라고요. 이벤트에서 30장은 그냥 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 쓰고 모자라면 또 사야죠. 서른 장이면 거의 뭐 매주 주마다 간다고 해도 뭐 최대 5장 쓴다고 하면 거의 뭐 2개월, 6개월을 쓰겠네요, 6개월.
그러니까 간편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꼭 가지고 다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 화장실 가서 없으면 진짜 급할 때는 정말 미쳐버립니다, 사람.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또 파우치까지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또 샤워기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휴대용 샤워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